날씨가 별로 좋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숙가님들. 오늘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요. 집에 가기가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 인천대교 기념관으로 또 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선풍기 틀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온도는 이 실화냐? 산 온도는 37.8도예요. 습도 54%. 세상에 37.8 이 온도에 맞는 거야? 오,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37.8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머리 바로 뒤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앞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 온도로 덥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더워서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 세상에 이 실화냐 이 온도. 오늘의 차밥뷰는 이 뷰입니다. 이 뷰만 봐도 시원해요. 오늘은 여기 차근이 저녁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차박을 못할 것 같고 그냥 저녁 무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들러서 먹을거리를 사왔어요. 일단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고 뭘 하든가 하겠습니다. 양장뷰 사왔습니다. 양장뷰입니다. 맛있겠죠? 겨자 소스를 너무 맛있겠죠? 골고루 섞어서 시원한 양장피.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미피 온도 습도계. 온도 습도계 너무 귀엽죠? 그 미피 온도 습도계인데 제품 협찬을 주셨습니다. 너무 귀엽죠? 애기 출산용품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차박할 때도 이렇게 하나 주시면 정말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여운 미피 아이콘이 이렇게 부착된 온습도계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차박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차박할 때 필수품입니다. 차박 여행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지낼 때가 많은데 차 안의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너무나 귀여운 미피 온습도계입니다. 온도, 습도, 시간이 이렇게 체크됩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피 아이콘과 함께 한글로도 현재 상황을 잘 알려줍니다. 미피 온습도계의 측정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는요, 바로 20년간 온습도계를 만들어 온 트레덱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미피 온습도계와 함께 하루 종일 쾌적하게 매일매일 뽀송하게 보내세요. 여기 타에 탔을 때 38도 정도였는데 지금 33도로 내려갔습니다. 덥긴 더운 날씨예요.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와 뒤에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밖에 나오니까 너무 시원해요. 이 소나무 그늘 아래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하고 의자 놓고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아, 진짜 시원하다 여기. 완전 힐링입니다. 부엉이 드림캐쳐 우리 딸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간단하게 차크닉하고 갑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차크닉이었는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른쪽 인천대교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